Welcome to Hey Bear. 11월 23일 수요일. 식사는 다들 잘 하고 계신가요? 지난 주말에 이마트 쓱데이가 있었습니다. 미국산 업진살 1kg를 9,900원에 팔길래 업어왔습니다. 거기에 굴도 얹고 나름 호화로운 한상입니다. 세상 부러울 게 일도 없네요. 먹는 재미로 요즘 사는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양산 종합운동장 트랙을 왔습니다. 원래 저녁에 400m 75초 인터벌을 하려 했습니다. 근데 오늘 좀 오래 서 있었는데 계단 걸을 때 발목 뒤편 근육에서 뚝뚝 끊기는 소리가 심적으로 들립니다. 부상을 겪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소리가 실제 들리는 건 아니고 느낌으로 옵니다. 사실 요즘 비가 와서 습도가 높아지기도 하고 이게 가짜 통증인지 진짜 통증인지 헷갈려 하던 찰나에 포인트 훈련 일정을 하루 뒤로 미뤄보고 내일 시도해보자 차원에서 오늘은 쉬어갑니다. 늦은 밤이 트랙인데 사람들은 열심히 뛰네요. 저 열정에 혹해서 아픈데 억지로 뛰면 하루 쉬면 끝날 걸 3개월 쉬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소주를 빼먹었네요. 한잔합시다. 본가에서 가져온 강된장을 지난주 창원 대회에서 받은 쌀에 비벼먹으니 이건 뭐 밖에서 먹는 것보다 더 맛있습니다. 사실 전기밥솥을 이게 5년간 봉인했었는데 뭐 이렇게 직접 해먹으니 햇반이랑 비교가 안되네요. 이날 트랙에는 CBRC 이런저런 크루 단체 훈련이 있었고 우리 러닝계의 촉법 중년인 팀사 멤버들도 열혼 중입니다. 가을 메이저 대회가 끝났다고 시즌 오프를 하는 트렌드는 요즘 사라진 듯합니다. 아니 뭐 우리가 곰도 아니고 뭐 겨울잠 할 것도 아니잖아. 올해 연초 1월 한겨울에 이 넓은 트랙에 저 혼자 훈련했던 기억이 납니다. 혼자 뛰면 사실 너무 재미없고 외롭습니다. 그래서 사직 운동장으로 일부러 차 막히는데 1시간을 운전해서 간 적도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라도 같은 공간에 뛰고 있다는 연대감은 나의 러닝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2022년은 개인적으로 저에게 큰 변화를 주었던 해입니다.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것도 있고 몇몇 크루에 가입도 하고 인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MZ세대의 트렌드를 절감하는 게 2019년대의 크루와 코로나 이후 태동한 크루의 분위기는 크게 다릅니다. 적당히 느슨하지만 서로 구속하지 않는 느낌?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크루가 아니다. 인간관계도 딱 이런 느낌이어야 오래가는 것 같습니다. 이게 굵직한 야채, 백김치 쫙 얹고 이 업진살이 기름기에 이 감칠맛도 없고는 굴을 던지니 최고의 삼합이네요 이게 진짜. 사람도 그 개성이 얼마나 남달라. 그만큼 뭉치기도 힘들지만 그래도 서로 모여야만 이런 삼합같은 조합이 탄생합니다. 저도 달리기 시작해서 좋은 게 이 직장생활만 했으면 절대 만날 수 없던 사람들을 수도 없이 만났습니다. 생각이 확장되더라고요. 집, 회사, 집, 회사 뭐 이렇게만 살았다면 직장 상사 욕하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못했겠죠? 진짜 이 세상에 쓸모없는 경험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달리기 안 했으면 뭐 여기 사람들 만날 수는 있겠어? 내년엔 저 자신의 기록 목표를 쫓는 시리즈도 할 거지만 제3자의 기록갱신 시리즈도 한번 만들어볼 생각입니다. 뭐 대충 얘기는 한 상태입니다. 아니 뭐 당장 여기 트랙만 봐도 참 열심히 뛰는 사람이 많습니다. 달리기가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는 비주류입니다. 저야 뭐 주변에 러너 중심으로만 만나서 그렇지 아니 여러분도 당장 가족들이 달리기 하는 게 뭐 그렇게 신경 쓰진 않습니다. 뭐 TV 켜도 야구 축구 얘기만 하지 보통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나라 10년 후를 보고 싶으면 일본을 보면 된다고. 뭐 인구절벽, 노령화 뭐 이런 건 둘째치고 일본이 생활체육 달리기 문화만큼은 정말 우리나라 10년 후에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국내에도 달리기 인구 유입이 크게 늘어났고 아니 당장 여기 트랙만 봐도 이 시간에 원래 잘 안 뛰거든요. 다들 소맥 말고이지 후연 제끼고 앉아서 누우면 말이 많아진다더니 오늘 좀 말이 많았네요. 내일 인터벌을 위해 영상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양산인 메가더 강화도는 오늘도 20km 뛰었습니다. 12화에서 봐요. 안녕!